성문 오기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우리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맺힐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다섯 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리는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벌이 두 사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사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려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오늘 말씀 묵상입니다. 어제 대부분 주일 말씀에 오늘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토리를 알고 계시고 또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어제 말씀에 주일 설교 피드백이 많이 있었고 또 대단히 좋았습니다. 많은 설교 나눔을 읽어보았는데 그 내용뿐 아니라 개인의 삶에 적용한 말씀들이 참 좋았던 것을 기억하고요. 주일 말씀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것이 교회의 말씀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 말씀을 행복하게 나누자. 교회가 행복해지고 교회 공동체가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큐티 본문과 대부분 같을 수는 없지만 언제나 같을 수는 없지만 대부분 주일 말씀 또 큐티 본문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깨달음을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중요하고 그래서 말씀과 우리의 삶은 서로 흡인력을 가지고 서로 시속게임을 합니다. 수분을 가지고도 그렇죠. 수분이 어느 쪽으로 빨려 들어가느냐 거기에 어떤 장력의 싸움이 있는데 말씀과 우리의 삶은 서로 흡인력 싸움을 하는 거죠. 말씀은 우리에게 넣어주시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그 자체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란 그런 것이죠. 그 자체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말씀을 빨아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을. 근데 우리들의 삶은 죄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선택적이죠. 내가 필요로 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있고 거부하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에는 언제나 허실이 있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 내가 두려워하고 또 내가 갈급한 것들이 있는 반면에 그러나 거기에서 선택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빨아들이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계속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뭔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 저 사람은 은혜 체질이로구나, 은혜를 계속 받겠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가 말씀의 훈련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목회자는 거기에 약간 현혹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매번 은혜 받는데 무슨 양육이 필요하랴, 말씀 안에 사는데. 근데 재고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스캔을 다 해보면 일정 부분에는 말씀이 들어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는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봅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사실은 성경에 대한 편식이 대단히 많은 거죠. 그러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하면 우리의 삶이 그 가운데서 분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삶이 말씀 안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하늘에서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면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하고 복됩니다. 안 그러면 말씀의 은혜를 백날 받아도 늘 갈급합니다. 뭔가 시원치 않고 찜찜한 거죠. 내 삶에 좀 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될 텐데 은혜를 받는데도 이상하게 다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인격은 언제나 완전하게 성숙될까? 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은 언제나 사라져서 정말 좀 평안을 누릴까? 천국을 가야 되나? 죽어야 되나? 아니면 어때야 되나? 그래서 영적인 성향에 따라 어떤 이는 끊임없이 자기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회개인지 자기 부정인지 모를 자기 비판과 끊임없이, 이를 영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영성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평안을 잃은 영성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또 어떤 이는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라고 늘 지칭하고 계속 사모한다 사모한다. 근데 사실 그 얘기는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늘 사모하는 마음, 늘 갈망하는 마음, 만족함이 없다는 뜻이죠. 약간 오해 소지는 있습니다만 갈급한 마음은 너무 좋은 거죠.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헐떡임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너무 좋은 건데 그러나 그 갈망하는 마음이 뭔가가 결핍되는 갈망, 이것은 만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뭐 성경을 더 알고 싶어요. 글쎄요, 어디까지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알고 싶다는 건 분명히 지식적인 의미는 아닐 거예요. 수십 년 성경을 읽고 또 신학교와 신학 언저리를 20여 년 맴돌았습니다. 그 정도 되면 이제 내가 보험회사를 다녔어도 전관 약관까지 다 외울 수 있을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다 내가 외우지 못하고 또 심지어 다 알지도 못합니다. 모든 지명이며 또 거기에 오는 언어적인 뜻이며, 그래서 그거 한번 시원하게 공부해서 그런 것이 한번 쫙 뚫어졌으면 좋겠다. 천만에요. 그게 만약에 우리 뇌의 용적과 관계된 거라면 상당히 절망적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설사 그걸 알아서 뭐 할 건데요? 창세기에 나오는 지명과 히브리어의 뜻과 이름을 다 알면은 뭐 할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그러한 부분이 아니죠. 예. 성경 지식에 약간 결핍을 느끼는 목사님들이나 또 다른 분들이 오늘 굉장히 만족하고 이 정도만 하면 되겠구나. 예, 뭐 그 정도만 하면 됩니다. 예,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의 평안을 누리고 정말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된다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근데 뭔가 밥을 먹고도 부족한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거는 뭔가 태도의 문제이고요.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은혜 받고 열심히 섬기면서 뭔가 불만족스러워서 좀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에게 제가 그것만은 좀 참아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거기 있어요. 물론 젊을 때 한번 결정해야 될 때는 있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나이가 들어서 내가 뭔가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 강좌 듣듯이 신학 공부를 해서 히브리어도 하고 헬라어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도 배우고 이스라엘 지리도 배우고 종말론도 배우고 그렇게 해서 좀 공부를 하면 늘 오리무중 그냥 장님 코끼리 만드듯이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확 뚫려서 한번 보였구나. 확 안 뚫립니다. 지식적인 공부에 한계가 있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만족하지 못하는 성향이 있을 뿐입니다. 물론 목회자가 돼서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례전을 집전하고 성도를 상담하는 직업적인 사역은 다른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쌓아야 될 교양이 있고 또 공부의 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의 은혜 안에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과 말씀을 누리는 것은 부족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면서 또 내 삶이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전능의 판타지는 우리 믿는 자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반에서는 더 이상 물음표 달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느낌표만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완전히 몰라서 견강부회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것을 은혜 안의 견강부회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들의 생각이 그렇게 일관되지 못하거든요. 편견도 많고 착시도 많고 왼쪽 눈을 감았느냐 오른쪽 눈을 감았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도 각도도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것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클러스터를 이루고 또 그런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만족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의 은혜를 더 온전히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서로 기대고 또 서로 섬기고 서로 세워주면서 말씀으로 서는 것이 훨씬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24시간 기도, 그 다음에 말씀으로 필사하고 읽고 암송하고 또 쪼개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과 또 교회 안에서의 지체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를 묵상하면서 이 열왕기서 역사서를 이렇게 나에게 적용하면서 묵상하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복음의 빛으로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묵상의 흐름과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잘 쪼개서 묵상에 가는 것, 신학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를 더 자세하게
아니요, 신학교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안 합니다. 신학교에서는 그냥 신학 배웁니다. 신학 배워요. 예, 무슨 말인지 모를 신학을 배웁니다. 그리고 학자들의 이야기 이것저것 배웁니다. 예, 그래서 큐티하고 묵상하는 건 개인이 해야 됩니다. 예, 우리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세요. 안 그런가.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하고 나면 무허가 신학교 나온 것보다 헐났다 말씀을 드린 후가 있는데 잘 안 믿는 눈치입니다. 여러분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람 진영에 들어간 나병 환자 네 사람의 그 이야기가 전반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이냐 저것이냐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의 삶과 공동체에서 제외되어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극한의 상황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뭐 극한 직업, 한국에 가니까 자동차 뒤에 극한 초보라고 써붙였더군요. 뭐 이것이 엑셀인가 브레이크인가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그 극한 초보 뒤에 가는 건 상당히 위험할 것 같습니다. 이 극한이 가져다 주는 것은 뭐냐면요, 선택입니다. 선택, 생존의 선택, 그리고 다른 건 다 버리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사로냐 활로냐, 어떻게 가면 할 것인가. 장사를 하는 사람도 극단적인 상황에 가면 하나의 살궁리를 찾습니다. 그래야지 투자해놓은 거, 지금까지 투자한 거, 사람 이것저것 다 거래 다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겠죠. 극한 상황이 온다면 오케이, 하나만 선택하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극단적인 상황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마느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를 따르겠는가, 아니면 다른 걸 다 하면서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하겠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할 때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은 이런 패턴을 따라가는 거예요. 매번 우리가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선택 안에 서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그러면 뭔가 숨이 차고 약간 부담이 되겠다.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근원적인 것들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걸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위에 우리를 세워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오늘 우리의 삶을 좌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것입니다. 저는 복음 안에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선택의 훈련을 하지 않은 성도들은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은혜가 됐어요, 사모해요, 그게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 기질 위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한쪽 발을 넣고 무게중심을 거기다 쏟고 움직여서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두루뭉실 은혜 받았다는 말의 정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에게 그랬고 그리고 많은 성도에게 그랬습니다. 물론 선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확실한 우리들의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훈련해야 되는 거죠. 나병 환자들은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굉장히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우리가 굶어 죽을 것이냐, 아람 진영에 가서 우리가 죽임을 당할 것이냐, 어차피 죽을 건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하는 거죠. 그들은 서로 말하고 그리고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이건 에스더가 한 결정이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왕의 어전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세상의 그물이냐, 예수님이 새롭게 우리들에게 제안하시는 새 그물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보장은 없지만 그러나 선택은 눈앞에 있습니다. 믿음은 선택이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요. 내게 주신 은혜를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내게 한 하나님의 약속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그리고 보장도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현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도 다른 사람들이 다 그랬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치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을 분명히 믿고 그 안에 있다면 그건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약속은 현실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약속을 했다면 그건 현실이에요. 자녀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약속을 했다면 그것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참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도 이 문둥병자들은 아람 진영으로 가기를 선택하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생존에 의해서 이끌린 것 같지만 그들은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살기 위한 결단이든지 아니면 하나님 편에서는 결단이든지 그 결단은 무엇이든지 비장하고 숭고합니다. 에스더의 결단처럼 그들은 아람 진영에 가서 아람 사람들이 다 도망하고 모든 무기와 또 그 진영과 금과 은과 의복을 놓고 간 것을. 왜 전쟁 오면서 금과 은을 가지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왜 가지고 올까요? 고대의 전쟁은요 보장이 없는 거거든요. 전쟁이 끝나고 돌아가면 자기들의 자리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로마 군대도 항상 그랬습니다. 정복전쟁을 나갔다 올 때 호민관이 인솔을 하든지 아니면 그 어떤 장군이 인솔을 하든지 자기 자리가 로마에서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반역자로 몰리기도 하고 그들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휘관이 설 자리가 없어지면 그 밑에 병사들도 그 직업군인들도 역시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궁리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자기의 재산이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게 왜 진영에 가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을까? 왜냐하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 애굽의 것들을 가지고 가잖아요. 가지고 가서 광야에 가서 금송아지도 만들었고요. 거기서 금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성막을 만들 때 성막에 쓰는 모든 좋은 재료들 백성들이 가지고 온 것 조사하니까 다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 우리들에게 다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근데 그게 아니고 있는 거 말고 하나님이 또 추가로 부어주신 거 있다면 하나님이 위해 쓰겠습니다 말하지만 우리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광야 백성이 가장 좋은 곳으로 성막을 짓기에 충분했고요. 모세에게 주신 하늘의 모형, 하늘의 설계도를 채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으로 충분하고요. 아람 진영에 있는 것들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근을 해결하고 또 필요하게 충분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은과 금을 감추다가 거기에 그냥 질려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또 하나의 선택 위에 서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소원을 만족할 것인지 아니면 사마리아 성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할 것인지. 네, 이것은 그들이 자기가에게 받은 것을 어떻게 안갚음해 줄 것인가 아니면 선심을 베풀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나병 환자고 배척당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도 빚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주제 생명구원이라는 문제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구원이라는 문제 앞에 서게 이것은 인생에게 주신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9절에 그 위대한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우리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나병 환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앞으로는 있을까요? 앞으로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었을까요? 그들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그럴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는 삶 그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을까요? 아마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늘 그만그만한 날 것입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예,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생각하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그 순간에 자기들의 처지를 잊었습니다. 그리고 밝은 아침이 되기 전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벌이 있으리라. 그리고 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어제 제가 붙잡은 말씀은 이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이사야는 그렇게 탄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만족함을 드리십시다. 주님, 나의 소원은 만족되었습니다. 저는 새가족 모임에서 요즘 거의 매주마다 새가족이 오시는데 그 얘기도 잠시 하자면 새가족이 오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뭐 찾는 이들이 있고 또 갈급한 이들이 있고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드려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시지만 공동체적으로 이해하자면 여러분 늘 우리 안에 혈액이 보충되고 또 수분이 보충되잖아요. 먼저 믿는 이들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열심을 내지 않는 그 부분을 새가족으로 채우는 걸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몸의 원리예요. 아, 한마음께 나 없어도 잘 되는구나. 아니죠. 내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경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아쉽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가족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인사이더가 되십시오. 인싸. 아웃사이더가 되지 말라고요. 비교적 큰 교회 가서 익명으로 있고 싶어요. 오케이.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없는 말입니다. 주님의 몸 안에 들어가서 신진대사를 일으키는 핵심 지체가 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먼저 믿은 이에게 식상할 권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식상할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물릴 권리가 있느냐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날 때까지 예,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으며 사는 거예요. 예, 나중 된 자는 먼저 되겠지만 성경대로 먼저 된 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먼저 된 자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각성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늘 있으니까 엘리처럼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경성하는 말입니다. 타성에 젖어서 엘리처럼 예, 의자 위에 앉아 졸고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깨어있고 경성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깨어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소원이 만족되었습니다. 먹을 것도 먹었지만 그러나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날 그들은 만족되었고 그들은 전성기를 맞습니다. 제가 새가족들에게 한 얘기는 한마음교회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경험한 것은 일생에 내가 만날 하나님의 사람들, 좋은 사람들을 다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 그들이 원래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예, 세상 걱정 많고 근심 많고 까다로운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곳까지 와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만나니까 단순한 사람이 되고 또 복음을 만나니까 늘 말씀이 흐르는 말씀의 통로가 되어서 아름답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복 좋고 보람되고 복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은 좋은 거 가는 거, 맛난 거 먹는 것, 그 다음에 주머니나 구좌에 어느 정도의 잉여의 돈을 갖고 있는 것, 예. 인생에서 가장 좋은 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좋은 사람들과 같이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의 소원은 만족되었습니다. 더 봐야 될 영화가 있지 않느냐고. 아니요, 우리에겐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 소원은 만족되었고 인생의 전성기는 복음을 만나면서 우리는 그걸 늘 기억하고 이를 되풀이하는 패턴 속에 사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은 만족되었고 그의 인생의 소원은 만족되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정점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 하루가 힘들 거예요. 다음 주, 그 다음 내년을 위해서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요. 예, 자녀가 소원을 만족시켜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세월이 참 힘들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부자에게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부른다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가장 복된 날을 누리시고 예, 이번 주는 좀 피곤해요. 그런데 그 피곤하다는 얘기는 우리 입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계속 어록을 찾아보면 여러분의 예, CCTV 그 다음에 녹음 기록을 찾아보면 그 얘기가 입에 달려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몸이 옛날 같지 않아요. 피곤해요. 그리고 요즘 내가 힘들어요. 입에 달려 있습니다. 예. 그 대신에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에요 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 날들이 매일 우리를 장식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람 왕, 이스라엘 왕과 그리고 그 장관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거니와 그의 믿음대로 되었고 예,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두려움과 높아심대로 되었습니다. 그들은 믿지 못했고 아람 군대가 밖에 나가서 매복하고 진을 치고 그리고 있다가 그들이 나가면 성 안으로 들어와서 예, 그들을 모두 다 진멸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영화 많이 봤습니다. 인생의 드라마란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그들은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왕은 정탐꾼을 보냈지만 예, 믿지 못했고 그걸 누리지 못했고 왕의 장관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들을 돌아보고 예, 그들의 불행을 곱씹을 틈은 없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내쳐 달릴 것입니다. 마라톤의 금메달리스트에게 못 따라오는 사람을 돌아볼 그런 겨를이 없습니다. 그들이 이기적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직분은 내쳐 달리는 것입니다. 예, 마라톤 가도를 달려서 승리의 소식을 전하던 그 아테네 전투의 이야기처럼 그래서 우리는 앞서 달리는 자이고 가야 됩니다. 예, 목사님 그거 아세요? 예, Did you know? 예. 아무개 집사님 요즘 힘들고 마음으로 실족하고 예.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이래도 되나요? 예,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기다려야 되겠지만 우리는 앞서 달립니다.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에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좌충우돌하게 됩니다. 앞서 달리십시오. 성령께서 다른 이들을 또 다른 부분들을 성령께서 주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고 오늘 기쁘게 말씀을 나누고 주님 앞에 선포하며 기도하고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시키시고 오늘 주신 말씀 행복하게 나누면서 복된 삶을 누리는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선택 앞에 늘 행복한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